안녕하세요. 장사 원프로입니다. 개인 식당이나 술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 프랜차이즈의 마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한 30% 정도가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런 저가 포차들, 완주가 2,900원, 3,900원, 뭐 4,900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포차들은 마진이 어떨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가 포차들의 안주는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써봐야 한 10% 정도? 원재료야 원가 자체가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 안주를 판매해서 남는 마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개인 술집 사장님들이 그런 프랜차이즈 저가 포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열심히 저가 안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만 고되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저가 프랜차이즈 포차들이 많이 없어졌죠. 저가 프랜차이즈 포차들은 사실 본사의 노예계약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어쨌든 가맹점만 오픈을 시키면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점주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본사에서 얘기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마진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성공을 하는 사장님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는 가맹점을 오픈했을 때 뭐 인테리어비라든지 아니면은 주류 마진, 그리고 물류 마진, 그다음에 로얄티, 그리고 매출에 대한 또 로얄티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쨌든 본사는 가맹점을 오픈하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오픈해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목돈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프차들이 많이 없어졌죠. 살아남은 프차들만 간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 가게 규모, 운영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해보지 않은 사장님들은 이런 원팩 안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원팩 안주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OEM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도매 형식으로 물건을 떼와서 포장만 가리하는 그런 형태로 납품이 되고 있어요.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품 공장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해썹 인증이라든지 이 식품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이 식품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축비나 감리비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로만 식품 공장이지 실질적으로는 포장만 하는 그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OEM 방식 같은 경우는 식품 전문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식품 전문 회사가 소매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그 공장에서 포장만 새로 만들어서 다시금 소매를 하는 거죠. 제조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판매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다 그런 분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새로 포장을 하게 되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원이라든지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제조원 공장 주소, 판매원 사무실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기하지 않고 점주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조원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 점주들은 제조원하고 가격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제조원에서도 어쨌든 소매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의 회사 명칭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 그냥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매를 하지 않는 식품 전문 회사들, 그러니까 도매로만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도매 회사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포장을 새로 해서 점주들에게 배송을 하는 겁니다. 뭐 대량으로 납품을 받고 나서 개수를 좀 정해서 소분으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OEM 방식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방식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 왜냐하면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말이죠. 이유는 첫 번째로 소매까지 하는 식품 전문 회사들은 본인들도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다 판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매로만 소매로 판매하지 않는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많죠.
판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자기네들은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체결을 할 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마진을 좀 더 붙여서 점주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체계가 없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이 소매 제품 자체를 그냥 바로 납품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슈퍼나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점주들에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받는 거죠. 점주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인터넷에서 사면 5,000원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으면 7,0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5,000원짜리를 사고 싶겠죠. 딱 봐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양심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양심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은 가맹 점주들이 쉽게 그 제품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납품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본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물건을 사입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사실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잘하는 겁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만약에 퀄리티도 뛰어나다면 이런 게 바로 좋은 프랜차이즈의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은 원팩 안주라든지 아니면 본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하지 못하는 식재료들, 이런 것들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술력이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냉동이라든지 원팩 시스템화를 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납품하는 식재료라든지 원팩 제품들을 보면 흔히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프랜차이즈의 좋은 표본이라고 말씀드렸던 좋은 퀄리티, 괜찮은 가격의 원팩 안주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를 카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자니 가맹비가 많이 들고 또 그 원재료를 구하자니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일 원초적인 방법은 그 프랜차이즈 가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원팩 안주라든지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식재료를 직접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맹점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조원을 통해서 역추적해서 물건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제조원 자체도 없을 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만든 거라면 그 제조원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매로만 하는 식품 공장이라면 그 도매 공장과 직접 컨택을 해서 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량으로는 아마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대량으로 판매를 하든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매 회사도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소매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수도 있고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첫 번째 방법은 현실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뭐 가능하기도 한데 뭐 저도 해본 케이스가 있기도 한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이고 조금만 발품을 팔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권을 벗어난 그 프랜차이즈 가게의 점주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맹 점주님은 그 물건을 마음대로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이죠. 그 점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 상권을 어느 정도 벗어난 프랜차이즈 가게를 찾아서 부탁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원팩 안주에 대한 안주 가격을 적어도 500원 정도는 더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지 않고도 그 안주를 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예의 바르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점주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점주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허락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아마 허락을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가맹 점주님은 프랜차이즈에서 물류를 받아 써야 되는 입장이고 프랜차이즈 물량을 어느 정도 쓰지 않는다면 본사에서 제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쓰지 않는 식재료라도 좀 더 많이 주문을 하게 되면 내 물류 사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한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가 대비해서 조금 더 돈을 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점주님은 수수료를 조금 더 또 챙기게 되죠. 물론 조금 번거로운 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다가가신다면 충분히 허락을 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지 않더라도 그 프랜차이즈에서 쓰이는 식재료나 원팩 안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너무 똑같이 카피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변형해서 낼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암암리에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식재료나 안주가 있다면 그렇게 발품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그 가맹 점주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발로 움직이면 다 길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직접 신메뉴를 개발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카피를 해서 조금 변형해서 판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엄청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서 먹을 안주나 메뉴가 없다면 그건 정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한여름이 오기 전에 메뉴 한 가지라도 새로 출시해서 우리 매장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다면 일단 여러분은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홍보 방법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위에 지금 뜨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프랜차이즈 원팩의 허와 실 그리고 정말 잘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표본을 우리가 조금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는데 내지르니까 촬영을 잘 하게 되네요. 다음에도 너무 방구석에서만 촬영을 하지 않는 그런 건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말이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프로였습니다.